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이 사주는 1980년생 경신생입니다. 41세 남자입니다. 경신, 무작, 이목, 개묘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주가 앞으로 사업 장사운이 있느냐 이걸 질문했습니다. 사업 장사운이 있느냐, 돈을 버느냐 이 질문을 저에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짚어야겠죠.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건가, 벌면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 건가, 이 부분을 정확히 사주를 통해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는 임수를 갖고 태어났다. 임수, 태어난 것이 겨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월입니다. 자, 첫 번째, 임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해자축, 특히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 해자축, 이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 첫 번째는 뭐냐, 일단 이런 사람들은 약간 주변에 태어나서 환경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주변의 시선을 받고 잘 성장하기는 좀 어렵다. 특히 자오축이 들어올 때는, 자화축, 그 중에서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가장 심하다. 이 말은 뭐냐, 자월에 태어나서 해자축 중에서도 자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릴 적 환경이 열악했다. 태어나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좋은 보호 속에서 성장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이 조금 맵다, 춥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임수가 자월에 태어났으니까 좀 춥겠죠. 환경이 좀 열악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받지를 좀 못했겠다 이렇게 보겠죠. 자, 그런데 이런 태생들은 첫 번째는 뭐냐, 이미 자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무조건 신강합니다. 신강해졌어요. 결국은 뭐냐, 자수성가를 해야 합니다. 자수성가. 자, 자수성가를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보냐, 자수성가할 수 있는 사람인가, 자수성가 못한 곳 고생만 할 것인가 빨리 찾아봐야겠죠. 자, 임수를 갖고 태어났다는 세 가지가 일단 보약을 차지하겠죠. 무병감이겠죠. 무병감. 이 무병감이 진신이다 그랬습니다. 진신. 이 진신이 사주에 잘 구성이 되어 있냐, 구성되지 않았냐 이걸 봐야겠죠. 반드시 물줄기가 있으니까 이 물줄기를 막지 않으면 흘러갑니다. 나그네가 된다는 거겠죠. 반드시 무토를 갖고 막아줄 수 있느냐를 봐야겠죠. 무토를 막아서 이 물줄기를 막아야 흘러가지 않는 물, 흘러가면은 나그네가 되는 것이고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떠들어도 나그네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냐, 예전에 직업 자체를 옮겨 다니면서 어렵고 어렵게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무토가 잘 형성됐으면 일단 얘는 수원 저수지가 되겠죠. 그래서 무토의 유물을 봐주라. 그 다음에 병화가 있냐고 봐야겠죠. 왜? 너무 추우니까. 화기가 있느냐를 봐야겠죠. 근데 이 화는 무토에 보호 속에서 살기 때문에 무토 없을 때는 이 화는 힘을 받지를 못한다 이걸 보겠죠. 그 다음에 간목이 있느냐.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이 간목 자체를 얘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월에 태어났으면 무조건 사주팔자에서 지지에서 이렇게 있으면 지지에서 오행상 간목이 있느냐 이걸 봐줘야 돼. 간목. 간목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라요. 그 다음에 지지에서 지장간에서 정화가 있느냐를 봐야겠죠. 정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왜? 정화는 이때는 지열이라 그럽니다. 땅의 열기다 이 말이죠. 지열. 땅의 열기. 땅의 열기가 있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지에서 화의 정화가 있느냐, 간목이 있느냐 이렇게 봐야겠죠. 이런 사주는 만약에 이민시에 태어났다. 이민시태는 간목이다면 사주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가 만약에 인신하는 것은, 인신은 새벽 아침에 5시 30분 전까지는 인시고 5시 30분 딱 넘어가면 묘시인데, 묘시 5시 29분에 태어나서 인시하고 5시 30분에 태어나서 1분 차이로 묘시에 태어났다면 삶 자체는 벌써 급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냐, 상격과 조금 중격, 합격으로 좀 떨어진다는 거겠죠. 인신은 최상품이겠죠. 아주 좋은 기운을 갖고 있다. 이것을 합원하니까. 근데 묘신은 좀 떨어지겠죠. 얘보다 1분 차이에 태어났지만 1분에 의해서 직장생활, 직장생활이죠. 시니까. 사회생활, 중년과 말년, 결혼 이후의 삶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 왜? 결혼 이후의 삶이니까. 직장자리니까.
밖에서 활동하는 자리니까. 그래서 여기는 일단 묘는 얘보다는 좀 더 인시에 태어났으면 이 해에 분명히 인시에 태어난 사람 얘는 굉장히 대박이요. 묘시에 태어났으면 얘보다 좀 급이 떨어졌다 이걸 봐야겠죠. 그러나 이 묘 속에는 갑목이 있다 봐야겠죠. 임수를 갖고 태어났는데 자월이었다. 그러니까 일단 뭐냐 무토가 있냐 무토는 있어요. 근데 이때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지지에서 힘을 받고 들어오는 시기가 좋다 이게 보겠죠. 이때 힘을 좀 받아줄 때 괜찮다. 그러면 뭐냐 가부하고 괴사고 이때는 이 사 속에서 무토 같은 힘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좋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일단 계사대운 지금 41세인데 41대 계사대운에 들어왔다는 거죠. 이 사주가 한번 뭔가 냄새가 난다. 어떤 냄새? 괜찮은 냄새 한번 해볼 만하다게 볼 수 있겠죠. 갑목도 있고 정화도 있다. 어쨌든 정화가 있다 이게 보겠죠. 갑목도 일단 숨어 있다. 그러나 조금 급은 약하다. 그러면 뭐냐? 큰 욕심 부려서 자기가 큰 사업한다면 노를 하겠죠.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겠죠. 적당한 선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건 해볼 만하다.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이렇게 밀어주겠죠. 어느 시기에 이제 봐야겠죠. 어느 시기에. 이민년이 들어오겠죠. 개묘년이 들어오겠죠. 갑진년이 들어오겠죠. 을사 들어오겠죠. 쫙쫙 모행 목국과 화국이 들어온다는 거죠. 6년 동안 목과 화가 들어오니까 이 사주는 일단 대운의 흐름에서 세운과의 함께해서 일단 조성이 됐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아, 이 사주는 한번 칠만하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건 벌써 딱 운과 동시에 분석해서 이 사주는 한번 해볼 만하다 하자 적극적으로 한번 밀어줄 수 있는 사주라는 거죠. 합시다. 이건 괜찮다. 가자. 단 크게 무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사주에서 예를 들면 자오상충 있고 묘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사가 들어올 때, 이 개사가 들어올 때는 우여곡절을 겪어도 뭐냐? 그래도 돈을 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 속에 있는 병화도 있고 정화도 있고 병화도 있고 정화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갑목과 을목이 어쨌든 살아난다. 사주에서 임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지지에서 갑목이 있냐 없냐를 봐라. 갑목이 있냐 없냐. 갑목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대운에서 목국이 들어올 때 목의 기운이 형성이 될 때 성공을 한다. 왜? 꽃 피니까. 꽃이 피니까. 겨울철 한겨울인데 여기서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숨어 있는데 화기가 들어오면 반드시 꽃을 피게 돼 있다는 거죠. 꽃이 핀다는 것은 결실을 얻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임수를 갖고 태어난 겨울철 자월이라면 일단 사주에서 갑목을 찾아봐라. 지지에서 정화를 찾아봐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갑목이 있으면 희망이 있다. 그런데 만약에 갑목이 없으면 희망이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여기서 만약에 이런 태생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이거 인시에 태어났다면 좋겠죠. 이민시, 개묘시에 좀 약하게. 그런데 이렇게 두는데 만약에 무신, 무신을 갖고 있다, 기유를 갖고 있다, 무신시나 기유시에 해당이 된다면 이때는 이 사주 지지에서 목국이 하나도 형성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사주 지지에 목에 뿌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주는 평생 살면서 조금 힘들다 이걸 이야기죠. 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 희망이 없습니까? 물을 갖고 태는데 나무를 수생목을 해줬는데 사주에 눈 씻고 봐도 목이 없으니까 목이 들어와도 잠깐 들어왔다가 운세가 들어왔다 그 목이 지나가면 다시 운세는 꺾이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이날 하루에 태어난 사람도 운명 자체, 삶 자체는 엄청난 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삶 자체 살아가면서 똑같은 이 날짜 태어났지만 태어난 시에 의해서 인시에 태어났으면 상급 묘시는 조금 괜찮아. 40, 50도 조금씩 좀 그러나 그러나 신시나 유시에 태어났다면 이것은 뭐냐? 과당이겠죠. 과당. 그래서 힘들 수가 있다. 이걸 얘기해주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겨울에 임수를 갖고 태어났는데 얘가 사주 원국에서 수생목을 해줘야 하는데 수생목 자체가 아무리 규제도 없어요. 지지에서 있기만 하면 겨울철에도 조금만 햇빛을 주고 때만 주고 기회만 주면 반드시 이 나무 꽃을 피울 수 있는데 여기 임수는 지금 정화는 있어도 갑목이 없다. 어떤 을목이 없다. 일단 갑목이 없다. 그러니까 뭐냐? 선 자체가 약하다 이게 보겠죠. 선의 기운 자체가 약하다. 이 말은 다시 하면 삶 자체가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임수를 갖고 태어난 사주
그 다음에 인수를 갖고 태어난데 겨울철이다. 해자축생의 해자축에 해당이다. 일단 겨울에 해당되면 일단 사주에서 갑목 정화에 유무를 봐주라. 천간에서 무병갑이 있거나 얘가 무병갑이 지지해서 돌아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는 들어가줘야 하는데 일단 특히 자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지지의 갑목이 있냐. 천간의 갑목이 있는 것은 천간의 갑목이 있고 지지의 갑목이 있으면 그것은 뿌리가 힘을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다가 말아버린다는 거겠죠. 뭔가 도전하다가 포기하는데 지지에 반드시 시작한다. 지지에서도 지장간에 숨어 있기만 해도 작은 거라도 숨어 있기만 해도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은 그것이 없다면 힘든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주 하나를 이야기했습니다. 임수를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겨울철 갖고 태어났으니까 어떤 건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사주를 통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